부천시 역곡동에 있는 3m 50 크기의 거실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옵션이고요. 타일은 폴리싱 타일입니다. 분양가요? 3억 초반. 고급스러운 11자형의 주방, 주방 환기창 마련되어 있고요. 이렇게 안쪽에는 다용도실까지 있습니다. 부천시 역곡동에서 가장 저렴한 3룸 얼마일까요? 3억 초반. 3m 20의 넓은 안방, 위쪽에는 에어컨 옵션이고요. 안쪽에 이렇게 안방 욕실은 호텔식의 욕실 얼마냐고요? 3억 초반.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부천시 역곡동, 우리 집 2번 방이고요. 사이즈는 3m 10. 근데 분양가 얼마? 3억 초반.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시켜드리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 부천 지역팀장 너구리입니다. 짓고 하고 계시죠?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현장, 여기가 주차장입니다. 총 두 동에 16세대의 빌라고요. 주차 공간은 100%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부천 역곡동에 왜 나왔냐. 교통도 좋고 그리고 주변 인프라도 상당히 좋은데 3룸에 화장실 두 개입니다. 그런데 3억 초반이에요. 믿기세요? 궁금하시죠? 집 보러 가시죠. 직구할 때 나마TV, 직구할 때 나마TV, 직구할 때 나마TV, 하마TV. 집에 대한 모든 정보 하마TV. 우리 집을 찾아줘요 하마TV. 왕테라스 복층빌라 하마TV. 신축빌라 전원주택 하마TV. 자, 오늘은 부천시 역곡동에 나와 있고요. 부천시에서 가장 저렴한 3룸입니다. 자, 전실부터 볼게요. 전실 테라조 분양에 타일 마감 들어가 있고요. 안에 띄움 시공, 신발장, 키큰장 3칸 마련되어 있고요. 벽면 쪽에는 일괄 소등 버튼 들어 있고요. 자, 이쪽에는 좀 유리로 해갖고 이렇게 좀 개방감 있게 좀 되어 있고요. 중문은 철제 프레임 3연동 중문이고요. 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바로 이렇게 여기가 거실입니다. 오. 네. 거실 사이즈는 지금 3m 50. 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m예요. 네. 사이즈는 상당히 괜찮고요. 4인용 소파를 충분히 두셔도 여기는 4인용 소파가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사이즈 길게 좀 잘 나와 있고요. 지금 바닥 보시면은 바닥이 폴리싱 타일인데 여기서 조금 유념할 부분이 이 줄눈 있잖아요. 네. 여기에 시공이 무료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전세대가 전부 다. 이거 굳이 줄눈 시공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폴리싱 타일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난방이 약간 돼 있어요. 네. 난방이 약간 돼 있는데 이게 열이 올라오니까 바닥이 되게 따뜻해요 지금. 지금 반대편에 이 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로 이렇게 앞쪽을 좀 돌출시켜놨어요. TV 자리 있는 부분을 좀 돌출시켜놨고 좀 도드라지게, 인테리어적으로 도드라지게 좀 해놨고요. 뒤쪽에는 템바보드로 마감 들어가 있고 뭐 거실 위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에어컨 삼성 걸로 옵션 들어갔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볼게요. 자, 이쪽으로 오면은 바로 이제 이쪽이 안방이고요. 여기 3번 방, 그리고 2번 방, 메인 욕실, 주방 이렇게 있는데 차례차례 이렇게 돌아갈까요? 안방부터? 네. 자, 안방부터 볼게요. 네. 자, 여기가 안방이고요. 안방 사이즈는 3m 20, 그리고 3m로 오. 나와 있고요. 지금 최저가인데도 안방 사이즈가 그래도 나쁘지 않게, 사이즈는 괜찮게 잘 나왔습니다. 네. 벽면 쪽으로 해갖고는 여기다 붙박이장 같은 거 두신다고 하시면은 한 10자에서 9자 정도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 나오고요. 이쪽으로 해갖고 침대 하나 딱 두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안방에는 이렇게 에어컨 옵션 들어갔고요. 벽면 쪽에는 지금 여기는 실크 벽지 화이트로 마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이게 강마루예요. 강마루 시공이 들어가 있고요. 이 안쪽 편에 안방 욕실이 있는데 안방 욕실이 이거 보시면 좀 고급스러워요. 오. 좀 보시면 호텔식의 느낌 나게 좀 이쪽 부분을 좀 이렇게 꾸며놨고요. 그러네요. 여기서 거울장 크게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벽면 쪽에는 여기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요. 아래도 타일. 그리고 이 안쪽에 변기가 비치가 되어 있어서 문걸림이 없다는 거 장점이고, 여기 샤워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면 샤워하실 때도 길이감이 길게 나와가지고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안방 맞고요. 바로 옆에 있는 3번 방 볼게요. 자, 여기가 3번 방이고요. 3번 방 사이즈는 2m 50, 2m 50 이렇게 나와 있어갖고 딱 전형적인 3번 방 사이즈. 딱 일반적인 전형방 3번 방 사이즈고, 3번 방에 창이 있는데 이 창이 다용도실하고 연결되어 있는 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간 자체는 그냥 어린 자녀 쓸 정도, 딱 침대 하나 간단하게 두시고 책상 정도 딱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닥이나 이제 뭐 벽면 다 이런 거는 안방과 동일하게 강마루 벽지 마감. 이제 3번 방 갔고요. 바로 여기가 이제 메인 욕실인데
메인 욕실 한번 볼게요. 쭉 들어볼게요. 네. 자, 메인 욕실은 조금 이렇게 넓은 구조, 뚱뚱한 구조라고 할까요? 이렇게 딱 정사각형 구조로 나와 있고요. 네. 폭 자체 사이즈 괜찮고요. 안쪽에는 이렇게 해바라기, 일반 샤워기 있고요. 샤워 공간 충분히 나옵니다. 세면대 변기, 독일 제품 좋은 걸로 갖다 놨고요. 여기에는 이쪽은 드는 형식이 아니고 슬라이딩으로 해갖고 이렇게 서랍장이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도 딱 보면은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젠 스타일로 해갖고 깔끔하게 딱 되어 있어갖고 인테리어가 되게 고급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메인 욕실 봤고요. 바로 이 옆에 있는 여기가 2번 방인데 볼게요. 자, 여기가 2번 방이고요. 사이즈 오. 2m 30, 3m 10. 와, 3미, 한쪽면 진짜 길다. 네. 이쪽 2번 방은 이렇게 길이감이 거의 안방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 네. 사이즈가 얼마 차이가 안 나고 길이감 상당히 좋게 잘 나와 있고요. 음흠. 여긴 성인 자녀분 쓰시기 딱 좋습니다. 네. 침대 두시고요. 이쪽 편에다가 옷 같은 거 둘 수 있게 간단한 옷장, 책상 딱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기창 크게 잘 놔져 있습니다. 환기 걱정 없고요. 그리고 벽면 쪽에는 화이트 벽지 마감이고요. 동일하게 강마루 시공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번 방 이 정도의 성인 자녀 쓰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주방이고요. 주방에는 이렇게 11자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조리대 겸 여기는 이제 아일랜드 식탁을 쓸 수 있고요. 여기서 뭐 식탁을 더 붙이고 싶다 하시면은 T자 모양으로 이렇게 해갖고 4인용 식탁이나 2인용 식탁 같은 거 더 이렇게 T자로 딱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거 필요 없다 하시면은 이렇게 나란히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예요? 요거는 지금 제가 충전하고 있는 거예요. 무선 충전대는 충전기가 들어가 있고요. 네. 자, 이 아래쪽에는 이제 밥솥 놓을 수 있는 공간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네. 이쪽 편으로 해갖고는 이제 일자형으로 돼갖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리대 공간 쓸 수 있는 데가 있고요. 여기는 상부장이랑 하부장이 네이비인데 상부장이 투톤 두 군데로 되어 있네 이게. 아 근데 이렇게 위에까지는 있을 필요가 있나 이것이. 본인이 키가 작을 때문에 키 작은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쓰라고 이거. 이거 굳이 이런 거는 솔직히 이거는 힘들어요. 안 힘든데요? 본인도 힘든 거 같은데? 안 힘든데요? 저기까지 안다잖아요. 환기창 마련되어 있고요. 네. 이 집은 가스 쿡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인덕션이 필요하다 하시면 이걸 해고하시고 여기다가 인덕션 넣을 수 있는 거 그쵸, 굉장히 그쵸. 좋은 점이고요. 이 안쪽 편에 여기에 냉장고 자리가 비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방 공간에서 이렇게 옆으로 빠져나오는 이 동선이 굉장히 제일 좋거든요. 다용도실이 그렇죠. 주방 옆 다용도실 예, 바로 이어지는 방은 방대로만 쓰는 이 구조가 상당히 좋은데 네. 바로 주방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워시타워 두시고요. 간단하게 여기다가 그냥 생필품 같은 거나 이런 거 딱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옆에는 창이 이중창으로 해갖고 마감이 잘 되어 있어요. 네. 그래갖고 일반적으로 이 보일러 옆에 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추우면 안 되거든요. 네. 단열이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이 벽면 쪽에는 탄성 코트가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현장 이렇게 해갖고 모든 공간 봤고요. 오늘의 현장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 여기가 역곡동에 나와 있고요. 네. 자, 주변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도보권으로 물론 가능하고요. 네. 뭐 부천시 잘 아시겠지만 서울하고 상당히 인접해 있습니다. 서울 맞습니다. 바로 코 옆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깝고요. 지하철이나 이런 게 너무나도 잘 되어 있어요. 급행도 다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몇 점 과정만 가셔도 구로구라든지 넘어갈 수 있게 상당히 편리합니다. 자, 오늘의 현장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놀라지 마세요. 이거 요즘에는 이 분양가 거의 없는데 3억 초반입니다. 분양가 상당히 괜찮게 잘 나왔고요. 입주금 중요하잖아요. 네. 입주금은 자 지금 이 집이 궁금하시다고요? 위 매물번호를 적어서 여기 대표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영상 속 담당자가 바로 연락해드립니다. 자, 오늘의 현장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하마TV 너구리는 또 다른 꿀 매물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